결격사유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에 이때까지 했던 거는 용어쟁이 중개상물은 반드시 출제되고 공인중개사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43페이지 등록의 의의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44페이지 바로 가가지고 등록의 성질인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개제도가 맨 처음에는 신고제, 물론 그 앞에는 자유업이었지만 1961년도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신고제였고요. 과거에는 시험에 잘안 나오고요, 거의.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허가제였고요. 1999년 7월 1일부터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날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참고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7월 1일부로 등록제로 바뀌었고요. 지금도 20년 동안 계속해서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다 등록제입니다. 공인회계사 아마 병원에도 가보면 등록증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지금 등록제인데 그러면 종전에 제가 1999년도 저는 4월 달에 자격증 따가지고 허가제였는데 그때는 허가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한 명이 폐업해야 허가 내준다 하더라고요. 허가라는 건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근데 등록은 무조건 등록해줘야 됩니다. 등록 요건 맞으면. 그 옛날에는 마음대로 개업을 못했다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 많다고 허가 안 내준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중개업소 많으니까 등록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등록해줘야 됩니다. 다만 신고제와 다른 점은 신고는 요건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 필요 없어요. 조리사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등록제는 일단 전문 자격사 자격증을 다 취득해야 됩니다.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그래서 자격 취득하고 결격 사유에만 해당 안 되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은 일시인 전속적이기 때문에 양도되어 할수 없습니다. 모든 자격증 다 마찬가지죠. 우리 운전면허증도 양도되어 못하죠. 일시인 전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신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져 있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다. 우리 민법에서 재산권,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상속도 되고 양도도 되잖아요. 재산 가지고 있는 거는. 근데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양도도, 자식한테 양도도 안 돼, 상속도 안 되죠?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거라고요. 반대는 상속이나 양도 대상이 될수 있는 건데 일반 채권은 재산권은 상속도 되고 양도도 되지만 이 자격증은 일신전속적이다. 자, 그다음에 등록 신청입니다. 이제 등록 관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등록 관청. 자, 개업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개업 절차. 우리가 개업을 하려면 개업 절차를 등록 절차라고 합니다. 개업 절차, 등록 절차. 앞에 용어정의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정의가 뭐였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였죠. 등록을 해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하려면 자격증만 취득해가지고 바로 개업하면 안 되고 또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개업을 할수 있는데, 자, 개업 절차를 보면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도 출제됐고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뭐가 있냐면 서울에서 서울 서초구에서 변호사가 등록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공인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변호사도 등록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개업하려면 무조건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제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그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실무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개업하려면 1년 넘으면 또 받아야 돼요. 교육을 1년 넘었으면 10년 전에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하려면 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교육 바로 안 받아도 되는데 12월 달 되면 전부 다 교육 신청을 다 합니다. 근데 교육 받아놓고 제가 저도 실무교육을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을 하는데 실무교육 받고 나서 1년 안에 개업 못 해가지고 다시 교육받는 분이 60%입니다. 미리 교육받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개업하려고 확신이 서야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받으면 취직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장이 묻는다고 자격증 땄습니까? 지금 실무교육까지 다 받았는데요. 이러면 아예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장들이 이 사람 개업하려고 실무교육 받고 잠깐 일배우러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일도. 그래서 실무교육 받았냐 이렇게 하면 자격증 땄냐 물으면 자격증 땄단 말도 안 해야 돼요. 사장이 면접하면서 자격증 땄냐 물으면 예, 따기는 땄는데 딱 60점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전혀 개업할 생각도 없고 그냥 사장님 밑에서 그냥 조금씩 그냥 돈 뭐 용돈이나 벌고 그냥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실무교육 받았다 하면 진짜 안 받아줘요. 그 실무교육 받았냐 이러면 그건 뭔데 그런 것도 해야 됩니까? 이런 물으면 너 자격증 따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딱 60점 찍어가지고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받아줄까 말까 해요. 뭐 80점 이상 받았다 이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80점 이상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개업을. 저도 80점 이상 받았거든요. 그 제가 성공했으면 강의 안 하죠. 중개업 해가지고 몇백억 벌었으면 지금 중개업 잘한 사람들은 다 50억 이상 재산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강의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강의도 3D 직종이에요. 거의 안 하려고 한다고요. 부잣집 아들 별로 없어요. 못 버텨요. 있기는 몇 명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 딱 좋은 거는 60점 받고 합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 60점 받으려 하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러면 목표는 최소한 70점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목표보다 낮으니까 항상. 그 다음에 개업하려면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어떤 분이 그런 인터넷 질문 많이 해요. 인터넷으로만 하고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되냐 묻는데 안 돼요. 집에서.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필기를 굳이 안 해도 있기는 있는데 좀 뒤에 적어놨나요? 제가. 그 지금 50페이지에 있는 걸 미리 지금 등록 절차 50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를 확보한 후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해야 된다.
오늘 프린트를 처음 내드렸기 때문에 3개월도 다 정리가 돼 있죠. 3개월이 몇 번에 있어요? 43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1번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 43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그 가로 안에 업무 계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자꾸 찾아보면서 무슨 말인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줄여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무슨 뜻 말인지 안 보다가 갑자기 보면 모를 수 있어요. 가로 안에 업무 계시라고 돼 있잖아요. 업무 계시를 3개월 이내 해야 되고 3개월 이내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 계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3개월 이내 업무 계시를 해야 되고 또 업무 계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 규칙에 보면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인장 등록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이 도장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그래요.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러나 그 지금 제가 인장 등록을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중에 있는 책들이 지금 요 제가 쓴 책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책 이게 맞아요. 근데 시중에 있는 책은 등록증 받고 나서 인장 등록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놨어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등록증을 여기 책에다가 적어놨는데요. 거기 한번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58페이지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이 등록증이 걸려있죠. 게시되어 있죠. 그 등록증에 보니까 밑에 등록인장, 중개행위시 사용, 변경인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등록된 인장을. 이걸 찍으려면 등록증 내주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겠죠.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중에 있는 책하고 제 책하고 틀리다는 말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잘 나오면 보완이 됐겠죠. 시중에 있는 책이 다른 책들이. 근데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와가지고 이 신청이 인용된 걸 모르고 시중 출판사에서는 저하고 다르게 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항상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식을 많이 실어놨는데 서식을 직접 눈으로 보면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절차를 계략적으로 먼저 보고 다시 그러면 앞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2번 등록 신청 양가로 1번 등록 관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 관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걸 뭐라고 부른다? 앞으로 등록관청이라 한다. 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자, 그 밑에도 계속 적어놨는데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라 함은 자치구나 비자치구가 없는 시를 말하며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등록권자이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구청장이. 앞에서도 말했죠. 수원시 만약에 영통구라면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구가 있는 경우는 구청장. 이때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한다고 했죠.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라면 자격증은 경기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등록은 영통구청장한테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구가 있으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두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구 없는 경우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서구 이런 거 구가 있으니까 서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대전광역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에 거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천안, 용인, 포항, 성남, 안양, 수원, 고양, 안산, 전주, 청주, 창원시는 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창원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성산구청장, 마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신청자입니다. 등록관청은 시장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가 있고 세종시에 사무소 차리려면 대전 서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 다음에 등록신청자는 공인중개사 가로하고 소속공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 시험에 가로 안에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럼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여러분들 해석상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해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개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속공개사는 없어요. 이 가로 안에 있는 소속공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두 번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취직하면 안 되냐 자격증 따도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취직해도 됩니다. 취직해도 되는데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돼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니에요. 소속 남 밑에 있는 게 소속공개사잖아요. 그만두고 하면 돼. 그만 안 두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 안 두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도에 어긋나잖아요.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죠. 나무 밑에 취직돼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물건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사무소 개업해가지고 거기 가서 중개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도에 어긋나니까 소속공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뜻이에요. 가로 안에 이 말이.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하라 이 말입니다. 즉 이제 자격증 안 따고 무조건 공인중개사만이 개업할 수 있다고요. 자격증 없으면 개업 못해요.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 안 따도 돈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이거 1년 동안이 공부하는 것보다 뭐 한 몇천만 내더라도 돈 내고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죠. 근데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구도 있고 시도 있을 경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그 다음에 등록신청은 오직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은 회사죠. 회사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회사는 또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개업 못한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기억에 보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입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죠? 개업하려면.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니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따로. 그 다음에 니은 여권용 사진. 이게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여권용 사진.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제출하는 서류는 사진은 모두 여권용 사진입니다. 반명안판 사진이 아니고요. 반명안판은 3 곱하기 4cm고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죠. 그 여권용 사진을 제출해야 됩니다. 왜 여권용 사진 제출해요? 아까 그 등록증에다 붙여놓으려고
등록증에 붙여가지고 게시해 놓잖아요, 사무소에. 이것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였음을 증명한 사유. 사용권 확보 밑줄 치세요. 사용권. 사용권 확보 밑에다가 소유권 확보 X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무 건물도 개업할 수 있죠. 그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안 됩니다. 인허가 못 받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그럼 지금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고 상가주택이었습니다. 1층은 상가고 건물주가 옥탑방을 하나 불법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위법 건축물이 되면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개업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개업할 때는 그 계약서 권리금 주고 이런 거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인허가가 되는지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되는지 등록관청에 즉 시군구에 지정민원가에 물어보면 돼. 전화해가지고 이 번지수 불러주면 말해줍니다. 이게 등록 가능합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중개사무소 된다 안 된다 알려줘요. 꼭 확인하고 계약서 써야 돼요. 미리 권리금까지 다 줬는데 나중에 개업이 안 돼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리얼의 다음 강목의 서류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가목에 보니까 법제 10조 1항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A번에 보니까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정인 법률에 따른 공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 공정인이 공정한 신청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간공정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예, 대한민국 공간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보니까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정서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정인 그 밖의 권한은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밑줄 치세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인은 스스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원증명서 제출 안 합니다. 개업하려면 뒤에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교도소 복역 중인 사람, 교도소 갔다 와서 3년 안 지난 사람 개업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제출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즉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만.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 안 해도 된다. 등록관청이 직접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 나목에 보니까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상법 614조.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 상법 614조 뭐가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 내용 그대로만 기억하면 돼요. 참고로 뭐 상법 614조를 가보면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지사를 설립하려면 지사장이 누군지 이런 거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인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 하고 전자정보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 2번은 자격증도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제출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 확인했었잖아요. 즉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 전산으로 확인하는데 그게 바로 직접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물 대장은 그 시군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잖아요. 직접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다 열람이 가능하죠.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서류 제출하는 것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주의해야 될 것,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스스로 제출해야 된다. 그게 그 국가의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나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양가로 4번 등록 신청할 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돈 내야 됩니다. 한 수수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 두 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책 한 권을 두 장으로 지금 줄여놓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중요해요. 52번에 보면 52번에 수수료 내는 것 19가지 적어놨잖아요. 수수료 내는 것 52번 찾았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지금 등록 신청하려면 수수료 내야 된다. 시군구조례입니다. 그래서 52번에 거기에 52번에 1번부터 2번은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시도조례 이거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 3번부터 6번 52번 보고 있습니다. 52번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따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수업하면서 찾아보면 처음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시험 보는 날은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실무교육받고 사무소 확보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등록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시험에는 법인의 등록 기준 4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 두 개 하시고요.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오지선다형 문제를 내야 되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하기가 좋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에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3번에 있는데요. 이 등록 기준은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 농협 이런 게 특수법인입니다. 즉 특수법인은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지역 농협 농협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도 중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프린트 3번에 있죠. 등록 기준. 첫 번째 법인의 등록 기준은 상법상 회사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이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상법상 회사인데 시험에는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에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는 거 시험에 출제됐고 주식회사 이어야만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책하고 좀 이게 오늘 핵심 정리하고 조금 순서가 다르게 돼 있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47페이지 2번에 보면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가 들어가 있죠만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는 영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사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7명이 있다.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X죠? 3명 이상이어야 되죠? 7명의 3분의 1이면 2.333명이잖아요. 6명의 3분의 1이 2명이니까 사람을 2.3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이어야 되죠?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다고요. 기출문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공인중개사법은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법조문이 50한개 조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40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면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런 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 효자 과목이라더라. 뭐 80점 이상 받아야 2차 요걸 공인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 하더라. 근데 왜 나한테는 불효자식이냐? 왜 이렇게 어렵냐? 효자를 만들어야 돼. 계속 길들여야 된다고.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봐야 되지. 결론은 다른 과목 하는 것만큼 민법 하는 것만큼 하면 이거는 공법 하는 것만큼 하면 80점 이상 나온다 이 뜻이에요.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자동 점수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죠. 모든 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임원은 주식회사의 임원을 말하고요. 사원은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이나 사원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주식회사는 임원 밑에 사원이 있죠. 평사원이 있죠. 여기는 임원하고 사원이
동격입니다.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아무 말 없으면 임원 사원이 같은 말이라고요. 공인회사법상은 주식회사는 임원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저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이 다섯 개가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3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등록 절차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가지가.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3분의 1 우리 숫자가 어디냐면 프린터 오늘 내드린 프린터 맨 마지막에 56번에 보면 56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내드린 프린터 56번 거기에 별표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맨 마지막에 10분의 1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10분의 1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10분의 1 적어 넣으세요. 이게 프린터가 안 된 것 같은데 10분의 1 있어요? 없어요? 10분의 1 적어 넣으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별표에 그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고요. 맨 마지막이. 그게 3분의 1 해보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그 밑줄 지나오시라고. 이 3분의 1이 뭐냐면 법인의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회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8페이지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기준. 예, 그 문제 답은 1번인데 제가 아까 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2년 전에 받은 교육은 안 됩니다.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다 마찬가지로 답은 1번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지금 내용 정확하게 몰라도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이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지역 농업협동조합, 리언의 산업단지관리기관, 디귿의 지역산림조합, 리얼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회사들이 중개업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한다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데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격증 안 따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는 자격증 안 따고도 할 수 있다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특수법인들도 있다. 49페이지 맨 밑에 등록의 기속 재량. 이 말은 재량권이 없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해 줘야 된다고 돼 있죠. 뭘 빼고는 50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네 가지 빼고는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한 경우 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번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당연하죠.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번 이게 뭐냐면 시험에는 4번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옛날 등록할 때 제가 재산세를 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그 지정민원과에서 저 지방세과 좀 갔다 오세요 하니까 거기 왜요 이러니까 일단 갔다 오세요. 공무원들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갔다 오라더라고요. 거기 가서
저 지정민원가에서 이거 가라고 하던데 이거 보여주라고 하던데 보여주니까 재산세 안 냈네요. 이거 안 내면 개업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세금 체납한 거 있고 이러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위반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네 가지 빼고는 다 개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칠판에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표 밑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7일 메모해 놓으세요. 7일. 7일. 자, 7일.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숫자 7일. 숫자 7일 보겠습니다. 숫자 7이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39번에 1번에 있네요. 39번에 1번. 밑줄 치놓으세요. 39번에 1번. 등록 처분 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39번에 1번 찾았죠? 등록 처분 통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이 둘 중에 하나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 등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제출된 서류와 본적지 신원조회와 협회 전산망을 조사하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등록 통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본적지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교도소 갔다 왔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다 조사합니다. 근데 아까 외국인의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그 국가의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부터 발생되고 이에 따라 개업공개사가 되지만 등록 통지를 받은 개업공개사라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시기는 등록 처분이 있을 때 등록 이때 개업공개사가 됩니다. 등록을 한 자니까 이때 개업공개사가 되지만 예, 등록증 받기 전에 업무를 하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인장 등록도 하고 보정 설정도 하고 등록증 받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및 업무개시입니다. 5번 등록증 교부 및 업무개시. 업무를 개시하려면 3개월 이내 하라고 했지만 등록증 받으면 바로 업무개시를 해도 되고요. 등록증 교부는 7일 이내 해주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보정 설정 여부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 줍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에 7일 이내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물론 분실하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요.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51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이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 밑줄 치십시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25번 보세요. 25번. 25번에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개 적어놨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두 장 안에 여러 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0번에 보세요. 40번에
40번 해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 동그라미 3번에도 나와 있죠. 40번에 동그라미 3번. 40번에 동그라미 3번도 밑줄 치시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다. 우리 교과서는 51페이지에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한 때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 3번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 4번 휴폐업 신고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에 6번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행정 처분을 한 때 6번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밑줄 치시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X입니다. 동그라미 6번 밑에 자격 취소는 통보 안 한다고요. 자격 정지도 통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즉 시장 군수구청장이 통보하기 때문에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 못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업무 개시입니다. 개설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된다.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월 초과하더라도 업무 개시를 안 하면 무단 휴업한 걸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6월 초가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 5번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등록 효력 상실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록 취소, 스스로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등의 금지인데 이중등록 등록을 두 번 하면 안 됩니다. 이중등록 그 현실적으로는 이중등록이 거의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심사를 한다고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하죠. 또 협회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했잖아요. 등록해주기 이중등록해주기 전에 등록관청에 물어봐요. 등록돼 있는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중등록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명문규정을 둔 건 이런 규정이 없으면 또 이중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등록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중등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3페이지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양도대여한 사람은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54페이지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무등록 7번에 무등록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무등록업자, 무등록개업공개사, 무등록자 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법에는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무등록업자는 첫 번째 무등록에 보면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후발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은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후발적인 무등록이 있는데 태생적 무등록은 아예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자격증 따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서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후발적 무등록인데 태생적 무등록이나 후발적 무등록이나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업자는. 그래서 자격증 따고 중개업을 해야지 그냥 막 해버리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거의 남은 거 빌려서라도 등록증을 걸어놓지 그냥
아예 등록도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그래서 56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59페이지부터, 다음 주는 59페이지부터 하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지금까지 했던 걸 뭐냐면 1조, 목적, 8번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고, 8번 내지 9번. 그 다음에 2조, 용어정의, 3조, 중개상물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온다고 했고요. 지난주에 한 거. 오늘 한 게 이제 3조, 중개상물. 그 다음에 4조부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가 이게 등록 절차입니다. 9조. 지금 9조까지 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51개 조문 중에서. 그 개업 절차인데, 오늘 개업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법인의 등록 기준 3번에 있습니다. 네, 법인의 등록 기준만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임원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임원 또는 사원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건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분류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기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